자, 반갑습니다. 대가들의 투자입법 성명석 소장입니다. 세상을 올바르게, 세상을 따뜻하게. 이들TV 2023년 하반기 특집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성상의 주식 대혁명, 예, 차트의 배를 벗기다라는 내용으로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송은 매주 수요일 저녁 밤 11시에 진행을 하고요. 혹시 이 방송을 놓치신 분이 있으시면요. 주말, 토요일, 일요일 동시간대 밤 11시에 또 재방송으로 여러분들이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요, 이 경부선에서요, 인명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전서요, KTX 기차를 타고 오는데요. 예, 뭐, 한 시간 반 연착, 두 시간 연착 이래서 급하게요, 예, 그냥 자차로, 그냥 정신 차려서 올라왔습니다. 자, 오산 근방에 왔을 때요,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예, 비가 쏟아지는데요. 고속도로에서 한 20km, 15km로 그 구간을 달려서 왔거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장마가 끝났느냐, 자, 끝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여름이 끝날 때까지 이 국지성 호우, 즉, 이 게릴라성 호우가 쏟아지는데요. 야, 이거 좀 심각하겠다라는 생각이 예, 듭니다. 하여튼 저 피해 없도록요. 어쨌든 여름이 가을이 오기 전까지 예, 만반의 준비 여러분들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최근에 날씨만큼이나 예, 제가 이제 성 소장의 이슈를 예, 무시해버리고요. 바로 이 칠판에 서게 된 것은요. 자, 화면 좀 보실게요. 제가 대전에서요. 예, 정확하게 예, 12시 30분에 이걸 캡처를 뜬 겁니다. 이게 오늘이에요, 오늘. 예, 오늘이에요. 자, 여기 저 날짜 보이시죠? 그죠? 예, 26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요. 제가 12시 반에 이 화면을요. 캡처를 떴어요. 자, 뭐라고 써 있는가 볼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그 얘기거든요. 길게는 한 달 전부터고요. 짧게는 지지난주 목요일부터요. 예.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움직이는 종목들은 소위 이제 제가 이야기하는 기준과 원칙에 좀 위배되는 그런 종목들만 열심히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BPS 대비 막 다섯에서 배 올라가는 종목. 그리고 오늘 저 경제신문을 보다 보니까요. 예, 포스코 홀딩스 종목을 이제, 증권회사에서요. 예, 보고서를 냈는데, 리포트를 냈는데 뭐라고 냈냐면요.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매수 의견을. 예, 오늘 이제 시가가요. 포스코 홀딩스가 정확하게 66만 6천 원의 시가를 예, 형성해서 출발을 했는데, 잘 보세요. 윗골이 아랫골이 엄청 달랐습니다. 예. 자, 이것도요. 여러분들 BPS 보라고 그랬죠? BPS 보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판단하셔야 되는 거고. 자, 우리가요.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주가가 이만큼 올라왔다가요. 예, 올라왔다가 이 지점에 매수 의견을 줍니다. 매수 의견. 매수 의견을 주면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66만 6천 원에 시작을 했는데, 얘를요, 목표가를 얼마를 잡아주냐면요. 100만 원 잡아줍시다. 100만 원. 예, 100만 원. 자, 100만 원을 잡아주는데, 잘 보세요. 여기 올라갔다가 되게 싼 고점 만들고요. 밑으로 떨어지거든요. 어디까지? BPS. 예, BPS. 예, 한 2배 내지는 2.5배에서 한번 멈췄다가요, 추가로 흘러내리는데, 가장 중요한 건요, 제가 포스코 홀딩스가 이상하다는 건 아니에요. 예, 자, 그럼 어쨌든 뭐, 2차 전지 관련된 뭐, 리튬이나 뭐,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요, 최근에 좀 이슈가 됐는데, 그런데 증권회사에서 이 종목을 매수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를 100만 원으로 지정해주면요, 개인 투자자들은 누굴 믿어요? 예, 증권, 공신력 있는 증권회사를 믿으니까 매수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분, 쌍고점 만들 때 그 부분을요, 우리가 이제 흔히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설거지 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예, 설거지. 그러니까 주가를 올릴 만큼 올려놓고요, 고점에서요, 그렇게 급하게 빠지지 않고요, 출렁이면서 윗꼬리를 계속 만들면서 고점을 만드는데, 직전 고점보다, 그죠? 주가가 오르고 직전 고점보다 낮은 거예요. 예, 낮아지고요. 물론 이때는요, 거리량이 어때요? 예, 반대로 다이버전스를 나타냅니다. 이러면서 주가는요, 바로 급락을 주는데, 자, 오늘도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 종목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지금 지지난주 목요일부터요, 종목들이
전혀 정상적인 종목들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12시 제가 여기 반에 이 캡처를 떠서 이 자료를요, 일단 방송국에 보내고, 그리고 부리나케 여러분들 만나 뵈러 왔는데, 자, 오는 도중에 장중이잖아요. 예, 3시 반 마감.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자, 일단은요, 그때 당시에는요, 예, 이때 당시에, 그러니까 코스피가 자, 상승이 52개고요. 그리고 하락이 875개인데 퍼센트 보세요. 0.27. 이걸 약보합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더 웃긴 건요. 코스닥이 81개 오르고요. 무려 1493개가 떨어지고 박살이 나는데도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1.27%가 올라 있더라는 겁니다. 최근에 코스피가 최근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최근 돌파했던 그 일봉 차트가 과연 정상적인 종목들이 움직였느냐? 아니요. 그냥 흔히 얘기하는 전혀 기준과 원칙에 위배되는 부합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올렸어요. 즉 차트가 깨진 상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들 뭐 장 3시 반 마감까지 보셨겠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는요. 자, 여기다 지금 빨간색으로 여러분들 다시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캡처 뜰 때 당시가 이제 0.27% 그러니까 약보합이었어요. 코스피 종합이.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마이너스 2% 급락을 해서요. 오늘 마감은 1.67%의 마이너스 1.67%의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코스닥은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코스닥 종합주가지수는요. 제가 여기 방송국 오기 전에 자, 캡처 뜬 거는 1.27%. 그런데요. 81개 오르고 무려 1493개가 빠졌거든요. 여러분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들 겪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요. 정확하게 2008년도에 우리가 리먼 브로더스 사건 사태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을 사는데 부동산이 미국 부동산이 10억짜리면 12억을 대출해줬던 때가 그때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격이 없어요. 신용도 좋지 않고 직업도 없고 수입도 없고 자산도 없는 예,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예, 그 사건이 터졌을 때가 이랬습니다. 그때 당시에는요. 코스피 코스닥 제한폭이 마이너스 플러스 15%였거든. 근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한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다 한가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똑같았어요. 지금 이 그림과. 그래서 야, 이게 도대체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수 있는가라고 뭐 저는 내내 의심을 했던 거죠. 자, 이게 좀 정상인가요? 정상은 아니죠. 자, 어쨌든요. 힘내시고요. 그래서 꼭 예, 기준과 원칙이라는 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얘기가 예,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차근차근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잘 봐요. 차트보다는요. 어떤 종목을 보실 때 여러분들의 혹은 예, 보유하고 계신 종목을 보실 때 뭘 보아야 되냐면 예? 예, 재무제표라는 거예요.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라는 건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저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요. 모든 종목들이 있어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예? 예, 그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을 보면 이 재무제표를 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기준과 원칙, 이 기준에 좀 벗어난다 싶으면요. 어쨌든 간에 비중을 줄이든가 아니면 예, 빨리 빠져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예, 우선 칠판에다가 한번 판서를 해서 아주 쉽게 자, 이해가도록 좀 설명을 좀 드려보죠.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매출액이라는 게 있어요. 매출액. 예, 매출액이라고 그래요. 매출액. 자,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매출액이요. 직전 연도보다 뭐 직진, 그니까 오늘 23년이니까 21년, 22년의 매출액이 21년보다 뭐 줄었다, 몇 퍼센트 줄었다, 뭐 늘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매출액. 그죠?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이런 거였죠. 자, 매출액 대비, 매출액 대비. 제가 늘 항상 얘기하는 거는 내가 무슨 장사를 하든, 그죠? 하다못해 호떡 장사를 하든, 예? 여러분들 커피숍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여러분들 이걸 알고 자영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늘 예를 들어서 하는 게 삼겹살집이에요. 대한민국
국민 예, 음식 예, 삼소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어요. 삼소 가자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삼겹살에 소주를 삼소 이러더라고요. 한 가지 배웠어요. 자, 매출액이요. 100만 원이라고 한번 보자고요. 하루 매출액. 자, 100만 원인데 매출, 그죠? 매출 원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매출 원가. 여기서 잘못 생각하고 자영업에 뛰어드는 분이 있어요. 자, 네가 하루에 오늘 지금 매출액이 100만 원인데 매출 원가는 얼마야? 그랬더니요. 30만 원 이런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러지 않아요. 장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대개는요, 70% 정도가 맞아요. 아시겠어요? 예, 70%. 그러니까 70만 원이 되겠죠. 이게 맞아요. 이게 맞다고요. 예? 예, 최대한 아끼더라도 대개 60% 정도 되는 거지. 매출액 100만 원이면 이게 다 내 돈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자영업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뛰어드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빼보자고요. 자, 얘를 빼면요, 얼마가 남냐면 30만 원이 남아요. 30만 원.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야, 잘 봐요. 매출, 뭐라고 해요? 예, 총 이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매출 총 이익. 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그리고 이들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의 모든 소위 예, 전문가 여러분들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다. 자, 매출 총 이익이 3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게 다 내 돈이냐? 아니요. 넙, 아니요.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요. 판관비라는 게 들어가요. 판관비. 판관비는 판매 관리비인데 여기에 인건비가 여러분 70% 정도 차지하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 때 시절에는요, 예, 한 2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다 떼먹었느냐? 아니요. 다시 그 돈 가지고 또 설비 투자해서 계속 늘려 나갔던 거죠. 자, 여기에요. 판관비는 다 들어가죠. 월세도 들어가야죠. 물세 나가야죠. 전기세 나가, 다 나가야죠. 그죠? 인건비 나가고. 자, 이 30만 원에 얼마가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그냥 2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게 10만 원 남잖아요. 10만 원. 여기 중요한 거예요. 10만 원. 자, 이 부분 10만 원. 이거를 뭐라고 그래요? 영업이익이라고 그래요. 영업이익. 알겠어요? 영업이익.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영업이익이 3년 연속, 4년 연속, 5년 연속 적자, 5년 연속 적자가 될 수 없어요. 한국거래소의 관리 규정에 따르면. 기심이 올라가지고는 상장 폐지에 그 일단 올리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3년 연속 적자 회사다라는 거는 이게 영업이익 적자라는 거. 즉 빨간 글씨로 써 있다라는 거는 월급도 못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자꾸 돈을 꼬우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미 상장됐어요. 상장된 종목이.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신규 상장 종목인데 지분이 20%밖에 안 돼요. 그리고 3년, 4년 연속 적자 이런 회사도 있어요. 알겠죠?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이해 가셨죠? 그죠? 자,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대주주 지분이라고 그랬죠? 대주주 뭐라고요? 지분이에요. 대주주 지분. 대주주 지분이 여러분 20% 이하는 해서는 안 된다고요. 자, 포스코 홀딩스 대주주 지분 들어가 보세요. 8%예요. 그러면요, 92%는 누가 들고 있어요? 개미들이. 그리고 오늘 증권회사에서 리포트를 냈는데 목표주가 100만 원. 오늘 시가 666, 악마의 숫자야. 66만 6천 원에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다는 이렇게 끝났어요, 이렇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예, 믿습니까? 예, 주식시장에서요, 믿을 수 있는 건 여러분 자신, 여러분 혼자 스스로 학습하고 복습하고 배워서 익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추어가 아니라고요. 프로예요, 프로. 프로가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대주주분 8% 안 돼요. 무조건 20% 이상이 돼야 된다. 자, 두 번째는 뭘까요? 아까 영업이 분명히 말씀드렸으니까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예, 부채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부채 비율. 부채 비율은 150%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진국 지수거든요. 우리나라 선진국일까요? 아니요.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를 선진국으로 보지만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중진국으로 봅니다. 아시겠어요? 자, 150% 이하 보여야 되고 그다음에 유보율이라는 게 있어요. 유보율. 유보율. 자, 유보율은 뭐라고요? 1000% 이상이어야 된다. 자, 유보율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응? 물론 현금 유보율도 있겠지만 여러분 대한민국 10대 그룹이 현금 유보율을 많이 가지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10대 그룹 총수라고 하면 현금 보유, 현금 유보율을 많이 들고 있을까요? 아니, 저는 안 그럴 것 같은데요.
예, 조세회피 지역에 회사 하나 만들고요. 그쪽으로 옮겨놓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나요? 예, 세상은요, 정직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사업이라는 거는 이거하고 조금 벗어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유부는 뭐냐면요. 그 회사의 관리부 직원 책상 위에 있는 지우개 볼펜 하나까지 합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먼 전전전전 예, 정부 예, 경제부총리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 자 유부일이 회사에 많으니까 직원들 월급 올려줘. 뭐 이 얘기 듣고 저는 깜짝 놀랐죠. 물론 이분이 지금 깜빵이 갖다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셨죠? 자 징역살이 했어요. 자 유부일까지 했어요. 그러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예, BPS입니다. BPS 다시 한번 BPS라고 그랬어요. BPS가 2,000원이면 예, 2,000원이면 그냥 더해주세요. 그냥 한 번 더. 그럼 4,000원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자, BPS가 4,000원이면 8,000원. 8,000원이면 16,000원. 그런데 16,000원인데 왜 소장님은 12,500원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왔어요. 자,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자, 여러분들한테 자, 이 화면을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다시 한번요. 여러분들한테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것은 자, 제가, 자, 카메라는 저 가까이 안 잡겠습니다. 제가 여기, 예, 여기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여기다 캡처를 쪄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안타깝지만 종목에 대해서는요, 예, 방송 규정상, 예, 알려드릴 수 없다는 점. 자, 종목이요, 무려 2,400개가 넘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2,400개 종목인데, 잘 들으세요. 2,400개 종목인데 그 안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기준과 원칙에 합당하는 그런 종목들이 몇 개? 바로 112개가 있다라는 거예요. 4,200개 종목.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뭘 의미하느냐? 이 종목은 뭘 의미하느냐? 자, 2023년 하반기에 못해도 30에서 50%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는 80%에서 더블로 갈 종목들을요. 하나하나 2,400개가 넘는 종목을 하나하나 눌러봐서 체크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뽑아내는데 나한테 드는 시간은 정확하게 일주일이에요. 밤잠 안 자고 일주일 동안 눌러서 체크해 본 결과 정확하게 112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자, 보실게요. 종목은 좀 가려내고요. 이쪽에 자, 수익성 지표. 자, 제가 여기서 좀 색깔을 좀 바르게 할게요. 수익성 지표, ROE, BPS, 그 다음에 예, PBR, 주주지분, 안정성 지표, 차트, 테마 섹터, 수급, 그리고 비고. 이건 뭐냐면요. 예, 증거금리율입니다. 증거금. 자, 20%, 30% 그 이야기고요. 여기서 보면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코스피 종목에 약간 보면요. 이렇게 체크가 미미한 거, 그죠? 안정성 지표가 약간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 코스피 200 종목입니다. 코스피 200 종목은요. 그거하고 상관없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여기 지금 써 있는 BPS라는 겁니다. BPS. BPS 보면요, 69,000원, 10만원, 36,000원, 뭐 8만원, 2만원, 4만원. 자, 여기 대비, 지금 PBR이 지금 몇 배입니까? PBR이. 자, PBR이 1.9배, 0.57, 0.4, 0.5, 0.2, 0.5, 1%, 1배, 예? 0.8, 0.9, 보이세요? 이거거든요. 이 종목이 결국에는 이 BPS 대비 몇 배까지 간다? 2배 내지는 2.5배. 못 가도 그렇게 간다 그 말이죠. 아니면 더 갈 수도 있어요. BPS 대비 두 번 더 한 다음에 그게 2.5배 가는 게 바로 FTSE에서 이야기하는, 지향하는 선진국 지수의 이 PBR, 예, PBR 배수를 나타내는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 여기에 자, 섹터 보면 화장품, 선박, 타이어, 이동통신, 철도, 철강, 건설, 재건, 항공, 자율주행, 화장품, 등이 다 있어요. 다 있는데 이미 여러분들 시중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그런 종목들 말고 그렇지 않은 종목들만 지금 제가 뭐 하는 거죠. 자, 이 종목은요, 코스닥 종목입니다. 이거 진짜 안 보여서 그런데요. 자, 코스닥 종목도요, 여기서 쭉 배열해 놨어요. 자, 코스닥 종목은 정확해야 돼요. 안정성 지표도 정확하고 차트도 정확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요, 코스닥 종목인데도요, 예, 증거금이 30%, 20%짜리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게 우량주예요. 그리고 종목은, 자, 일단 방송 규정상 알려드릴 수 없다는 얘기. 자, 수익성 증표 괜찮고요. ROE 괜찮고요. BPS 보이시죠?
예. 뭐 3만 원에서 8천 원, 뭐 4천 원, 뭐 다 있습니다. 2,700원. 2천 원 이하는 되게 제가 지향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PBR을 보더라도요. 배수 봅니다. BPS 대비 시장에서 지금도 어떻게 거래되고 있어라고 하면요. 1.1, 1.4, 0.9, 0.85, 0.8 이렇죠. 그죠? 괜찮죠? 이 종목들이 나중에는 2.5배 내지 3배, 4배까지 가야 될 그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이런 종목들은 언제 움직이느냐? 여러분들이 다른 데 신경 쓸 때 포스코 홀딩스라든가 아니면 예,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많이 간 종목들 고점에 몰릴 때 이런 종목들을 움직이겠죠. 그죠? 지지 여기 지금 대주주 지분 49, 62, 25, 29. 저 보이시죠? 53, 72, 46%. 대주주 지분이 여기 제가 8%, 5%, 16%, 14%는 없잖아요. 그죠? 이게 정상이라고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테마, 자, 섹터를 누가 만들까요? 그들이 만들겠죠. 여기도 있어요. 반도체 OLED, 스마트폰, 반도체 장비, 배터리, OLED 쭉 있습니다. 그죠? 영상 콘텐츠, 반도체, 2차 전지, 반도체 광고, 미용기기, 전자결제, 이제 다 있어요. 알겠죠? 예. 네. 그리고 수급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최근 수급.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이거 외에는 증거금 40%가 될 거고요. 나머지는 30, 30, 30에 20%도 있다라는 거. 이런 종목군을 해야 된다. 예, 이런 종목군을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릴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예, 꽤 많아요. 예, 예, 꽤 많아요. 코스피보다도. 자, 예, 코스닥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예, 정확하게 지금 몇 개냐면요. 코스피가 28개 나오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84개입니다. 그 총 합쳐서 112개 종목이 나오는데, 이 종목이, 예, 예를 들어서 관심 종목에다가 이 종목을 쭉쭉 펼쳐놓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펼쳐놨어. 예, 관심 종목에다가 한번 세네 페이지에다가 이 112개를 쫙, 예, 펼쳐놓고 장중에 뭐로 해야 된다고, 그래서 PC로 해야 된다고요. 모니터가 2대 이상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봤더니 얘가 움직여. 거리랑 뭐 한 50만주, 60만주, 예, 붙으면서 출발을 해. 근데 퍼센트가 4, 5%야. 그럼 시작한 거예요. 그냥 따라 들어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랬다가 아까 이야기했던 BPS 대비 어느 정도에 이제 올라서면, 즉 BPS 대비 한 2.5배나 3배 정도 되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굳이 얘기 안 해도요 빠져 나오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이 기준대로 가야 된다라는, 예, 그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자, 고맙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자, 보실게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자, BPS가 다시 한번요. 자, BPS가, 예, 흰색으로 갑니다. 자, BPS가 잘 들으세요. 2,000원이야. 예, 2,000원이야. 예, BPS가 2,000원이라고요. 예, 그러면요. 그냥 배수로 더해지면 4,000원이거든요. 4,000원인데 4,000원이 아니라 목표가는 3,750원이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전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이델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지난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 강의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이 연락이 왔대요. 그 강의가 몇 번째 강의입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죠. 제가 일일이 그걸 체크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아님이 했던 방송을 다 뒤져보니까 이틀 동안 뒤져봐도 도대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잘 들으세요. 자, BPS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BPS 계산하는 방법. 자, BPS. 오케이? 자, BPS가 예를 들어 2,000원인데 BPS가 4,000원이다. 4,000원이면 바로 어떻다? 8,000원이다. 8,000원인데 8,000원이 아니다. 자, 7,500원이다. 그 뜻이 뭐냐면, 잘 보세요. 자, 여기가 만 원이고요. 만 원을 반 나누면요. 여기가 5,000원이 될 겁니다. 그죠? 5,000원이에요. 자, 5,000원 반 나누면요. 예, 2,500원이 되겠죠. 그죠? 맞죠? 2,500원 반 나누면 1,250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러면 1,000원에서 5,000원 나누면요. 2,500원이니까 5,000원에서 만 원 나누면 여기가 7,500원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이한 게 있다고 그랬죠? 자, 아래 하단은 250이라는 숫자고요. 상단은 750이라는 숫자예요. 250, 750, 250, 750 기억하세요. 그리고요. 숫자가 뭐가 없냐면요. 4가 없고 9가 없다라는 것만. 4, 9가 없다라는 거. 도레미파 솔라시도 미파와 시도의 반음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를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가 만 원 잡고요.
자, 나눠봅시다. 5,000원이라고 그랬어요. 여기는 2,500원이에요. 그럼 여기는 1,250원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5,000원에서 10,000원은 7,500원이고요. 근데 이게 계산이 안 되죠. 2,500원에서 5,000원을 가르면요. 3,750원이고요. 5,000원에서 7,500원 나누면 6,250원입니다. 그리고 7,500원에서 10,000원 나누면요. 8,750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게 있다라고 그랬죠. 다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봐요. 자, 노란색으로 갈게요. 잘 봐요. 이거 250이고 750이에요. 밑에 낮은 부분이 250이고요. 높은 부분, 낮은 250, 그다음에 높은 부분, 예, 750. 얘도요, 5,000원 기준으로 낮은 자리 250 낮고요, 750 높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죠? 자, 앞으로 땡겨 올게요. 1, 2, 3, 4 없고요. 5, 6, 7, 8, 9 없고, 예, 10,000원 이렇게 가는 거예요. 1, 2, 3, 윽, 5, 6, 7, 8, 윽, 10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빨주, 노초, 파남보. 도레, 미파, 솔라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모든 세상 만사, 우리의 기준은 7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1,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일주일이 만들어지듯이.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BPS가 4,000원이에요. 그러면 얼마라고요? 8,000원이잖아요. 예, 배수를 하면 8,000원이잖아요. 예, 8,000원이잖아요. 그럼 목표가는 얼마를 줄까요? 예, 여기가 7,500원으로 가는 거예요. BPS가요, 2,000원이에요. 그러면 BPS가 2,000원이에요. 그러면 예, 2,000원은 자, 그냥 배수하면 4,000원이잖아요. 4,000원. 그럼 4,000원 어디로 가요? 여기, 예, 3,750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예요. 이게 목표가예요. 요게 다시 목표가를 하나 정한다고 그러면 주봉을 보겠지만, 오케이?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이 기준이고, 이게 원칙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자, 매매하는 방법은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가, 0%입니다. 시가로부터.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퍼센트로 따지면요. 3% 마이너스 3% 잡아주시고요. 그리고 얘를 반 나누면 마이너스 1.5고 여기를 반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예, 1.5지만 얘는 시작에서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고요. 이 진폭을 마이너스 1%의 진폭과 다시요. 빨간색 갑니다. 다시 지우고 자, 이 진폭을 계산할 때 지금 1.5%거든요. 그죠? 예. 주식이 플러스로 시작할 때는 의미 없습니다. 밑으로 떨어질 때 여러분들은 추가 매수 하시는 거예요. 추가 매수. 그러니까 예를 들어 1,000만 원 갖고 주식 하신다 그러면 예, 1,000만 원 갖고 주식 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호가창에 이렇게 해놓으시는 거 예를 들어서 100만 원, 200만 원, 뭐 400만 원 이렇게 세팅을 해놓으셔야 돼요. 만원 단위로 퍼센트 주수가 아니라 그죠? 자, 내가 5,000만 원 갖고 하든 1억 갖고 하든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조건 삥 10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야. 내가 1억 갖고 주식하는데 종목이 괜찮아? 오케이. 2,000만 원, 3,000만 원 훅 매수. 이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요. 주식은요, 100개 중에 99개는요, 시작해서 떨어졌다가 조정 주면서까지 바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바로 올라가면 한국거래소에서 규제를 하죠. 그죠? 투자주의, 투자위험, 투자 경고, 그리고 예, 과열 종목으로 지정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할 거, 자, 보실게요. 매매하는 방법, 삼각 매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삼각 매매가 처음에는 1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2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400만 원 사고, 그 다음에 800만 원 사고,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 100, 200 떨어지면서 떨어질 때, 예, 배수로 사셔서 평당가를 낮추고 반등 시에 바로 매도하는 그런 전략을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이 단타가 될지 스윙이 될지 또는 중지가 될지 그 아무도 몰라요. 얘네들이 움직이는 대로 예, 가야 되기 때문에 아셨죠? 그래서 금액을 표시한다라고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로 시작하면 100만 원 사시는 거고요. 떨어졌다 200만 원입니다. 근데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럼 다시 100 사시는 거예요. 그럼 300이겠죠, 그죠? 그 다시 또 떨어져요. 그럼 200 사시는 거고. 주식이 출렁출렁 거리겠죠. 자, 그런데 플러스로 시작해서 100 샀는데 200 떨어져 밑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400 사는 거고요. 더 웃긴 건요. 그 밑으로 떨어지죠. 그러면요. 여기까지 산 만큼 100, 200, 400 산 만큼을 이렇게 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400, 200, 100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700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이렇게 해도요. 그냥 1,400만 원을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은 오케이, 1,400만 원 매수 이게 아니잖아요. 떨어지면은. 그죠? 평당가를 낮추면서 가는. 이게 지금 삼각 매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착각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드립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누적 300, 이거 누적 예, 700이 되는 거죠. 100에 200에 400 샀으니까 그죠? 빠지면 더 사는 거고. 그죠? 오케이.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해서 누적이 1,400만 원. 이런 식으로 매매해서 반등 주문 매도하고. 자, 목표가는 정해 놨죠? 목표가는 정해 놓고 가는 거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 실컷 노시는 거란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노는 건지 이제 차트를 하나하나 보면서 들어가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자, 이 종목이요. 어떤 종목이냐면 옵투스 제약인데요. 이 종목을 예, 들어가기 전에 잠시 예, 전하는 말씀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이번에 모임은요, 예, 8월 5일이 되겠습니다. 예, 이번 주가 아니라 다음 주 토요일 2시가 되겠죠, 그죠? 밑에 자막 나가시죠?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요, 예, 또 여러분들 좀 고충 듣고요, 예,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고, 그리고, 주식을 저, 그냥 아르바이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부업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사실 본업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주식을 안 하시는 게 정상이, 안 하시는 게. 알겠죠? 자, 그러면요. 자, 차근차근 가볼게요. 자, 이 종목은요. 이 종목은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인데요. 그러니까,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요. 우리가 이제 뭐, 테마, 급등주, 막 이런 종목들 있죠? 이게 병 들어가는 거예요. 병 들어가는 거예요. 자, 테마 좋아요. 대장주 괜찮고요. 주도주 괜찮고.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체크하시냐면은 이 종목을 사도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주가가 막 이만큼 가요. 야, 여기 들어가. 야, 이게 내가 볼 때 고점 같은데. 근데 더 가요. 아, 여기서 들어갔어야 되네. 에이, 안 가겠지. 근데 더 가요. 아, 이런, 그러고 여기서 매수하죠. 그죠? 그러자마자 바로 주가는 떨어지죠.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죠? 그러니까 주식은 어디서 사는 거예요? 주가가 떨어졌다가요. 횡보 후에 갑자기 장대양봉 나오면서 3714 만들어주고 거래량 들어오면 그때 내가 매수해야 되는지를 뭐 확인한다고 그랬어요? 재무제표. 예, 재무제표. 예,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16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그죠? 예,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이러면 여러분 저 수아님 다 알려드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방송 시청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개인 투자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매매하시나요? 아닐 거예요. 예, 아니고 그냥 결국에는 소파에 앉아서요 채널을 돌리시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떻게 됐느냐를 궁금해하시겠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한 20일, 한 달 전부터요. 유일하게 방송국에서 추천한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마녀공장. 이름도 참 그래요. 그죠? 예, 그때 많이 사셨을 텐데 어떻습니까, 주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재무제표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 참고일 뿐이지 결정은 여러분들이에요.
책임은 여러분들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저 TV 저 전문가가 이야기하는 걸 보고 샀어라고 하더라도요.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돼야 돼요? 프로가 돼야 된다. 여러분들 스스로 종목을 발굴해서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잘 봐요. 옵트투데이. 자, 이게 분봉이에요. 자, 이게 0%네. 얘가 3.5%네. 얘는 뭐네? 7%네. 얘는 뭐네? 10%네. 이게 VI 발동이라네. VI 발동 이러지 말고 정적 변동성이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야. 자, 동적 변동성이 있고 정적 변동성이 있다고. 동적 변동성은 3%가 이상 올라가면요 발동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10%가 올라가면 그건 정적 변동성이라고 그래요. 동적이 아니고. 근데 그냥 동적 변동성도 VI 발동이라고 그러고 정적 변동성도 VI 발동이라고 그러는데 그냥 정례화시켜서 VI 발동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잘못된 발음이에요. 그러니까 0에서 3.5, 7, 10인데 여기서 지금 보셔야 될 게 그죠? 자, 시가가 0%로부터 여기가 3.5%인데, 자, 화면 크게 갈게요. 3.5%인데, 오케이. 자, 어떻게 가요? 자, 여기서 시가 0%로부터요, 살짝, 그죠? 예, 3.5를, 예, 밑에서 출발해서 쭉 올라가죠. 여기 써 있어요. 3.87이라고.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5,740원 쭉 올라갔다가 윗꼬리 달고 떨어지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보이시는 이 노란색 선 보이시죠? 자, 다시 한번 검정색 가고 다시 삭제하고. 그죠? 요 노란색 선 보이세요? 노란색 선? 예, 이 자리. 자, 별표 셋, 넷, 다섯. 별 다섯 개 그래요. 예, 돌침대 별 다섯 개. 자,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시죠? 보이세요? 얘가 여기서 이쯤 딱 올라가면요. 띵동 하고 신호를 줍니다. 매수 신호 발생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쭉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샀는데 조금 수익이 났죠. 근데 이내 빠지죠. 그럼 아까하고 똑같아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세요? 104고, 204고, 400도. 예? 합, 따당, 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이, 이것만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표시는 뭐냐? 이 표시는 이 3.5가 발생하게 되면요. 예. 들어왔다라고 이 친구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종목을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요, 이렇게 되는 거죠. 39%의 안정성 지표가 800%가 넘습니다. 그럼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 집중 투자 이렇게 얘기하죠. 자,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그죠? 예. 수사님, 직전 연도 대비 지금 반토막 났어요. 그런 이상한 소리 하지 마시고요. 가끔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니, 뭐가 중요해요, 지금. 월급 주고 네 월급까지 다 가져가고 남은 거라고요. 편의점을 해요. 부부가 다 주고 그냥 한 300, 400 남았대. 내 일당 떨어졌네. 아니지. 마이너스지. 당신들도 부부가 300이든 300이든 600 정해놓고 그걸 제한 다음에 나머지를 계산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이상한 자영업자들 계산법. 자, 중국식 계산법. 자, 일단은 내 인건비까지 다 제하고 남은 거고. 그래서 영업이익은 흑자기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걸 이걸 믿니? 나는 믿진 않아. 어쨌든 예, FM가드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누락, 오류 있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하단에 써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매수 포착이 됐을 때의 현재의 장부를 봤을 때 이렇다는 거죠. 자, 부채비율 9에 1,400% 합병. 그다음에 이제 나왔어요. 8,000원, 8,26. 너 이름이 뭐니? 그렇죠. 만 2,5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250, 2,50, 3,750, 4,9, 5,000원에 6,250, 7,500, 8,750, 9,900, 10,000원 거기다 공 하나씩 더 붙인 거예요. 또 공 하나씩 더 붙이면 10만 단위로 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12,500원 이렇게 잡고 가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까지 됐지. 그랬더니 여기 5,600원이야. 목표가 얼마라고? 12,500원. 그러면 12,500원 갈 때까지 무조건 나 이거 들고 있을래? 아니. 얘네들이 돈 들어와서 신호를 줘야 나도 들어갔다 나오고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움직여야 된다.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안 움직였어. 길게는 한 달 전. 한 달 전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 쇼커버링 장세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근데 지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작된 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고 결국에는 오늘 터뜨린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이제 FOMC 열립니다. 미국에서. 다음 달에는 이제 잭슨홀 미팅을 하죠. 39개 이제 중앙은행장 데려다 놓고 이제 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이제 우리나라 이제 시간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 되겠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인도가 홍수가 났어요. 세계 쌀 수출국 1위입니다. 근데 수출 금지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자국민한테도 먹일 게 없으니까. 자, 그 부분. 자, 그리고 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문제 또 이게 뭐 드론 날려서 막 공격하고 이게 지금 시끄러우니까 지금 푸틴이 화가 났단 말이죠. 자, 이거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인플레이션은 다시 또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파월 의장이 0.25% 포인트 올릴 가능성은 99%라고 하니까. 근데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첫 번째는요. 갑자기 예, 오늘 이렇게 일어난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장세를 보면 갑자기 파월 의장이 FOMC 회의에서 갑자기 이럴 수도 있어요. 빅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 그 말이죠. 0.5%를 빡 올려버리는 거예요. 왜? 자, 일단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홍수, 폭염 이로 인해서 농작물이 다 예, 농사가 아주 끝장이 난 거예요. 너무 힘들어지니까 그 인도 같은 경우는 홍수로 이제 그 작물이 다 이제 물에 잠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인도 정부도 수출을 금지해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분쟁이 또 심화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그래서 그걸 미리 대비해서 0.5% 되는 이 시나리오는 저는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0.25% 포인트 올린다는 거는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동네 홍길동 다 알아요. 그죠? 다 안다고 동네 걔도 아는데 문제는 뭐냐면 파월 의장이 이제 끝나고 나서 어떤 연설을 할 것이냐. 자, 이게 이번 달이 마지막이고 연말에 가서 동결하다가 연말이나 내년 초쯤에 금리 인하를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메시지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 저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로 인해서 오늘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상당히 크게 흔들리지 않았나. 근데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0.25%가 올리고 그냥 정상적으로 그냥 흘러가는 게 가장 좋다. 그 말씀 드립니다. 자, 여기서 좀 보자고요. 알겠죠? 자, 물을 뺐습니다. 예, 물을 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요. 이 부분이 바로 VI 발동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정적 변동성 예,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14%입니다. 자, 다시 한 번요. 얘가 0%, 7%, 3.5%에 여기가 10% 2분간 거래 정지 14% 여기까지 올라오죠. 그죠? 거래량 갑자기 들어오죠. 이전에는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만들어대고 이 고점 부근에서 이거를 5R 밴드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로 과열. 내지는 어떤 다이아몬드 신호가 나오면 매도겠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퍼센트냐라고 하면 10%입니다. 10%. 알겠죠? 10%. 10%. 그러면 이쪽도요, 매수해서 이런 꼬리 부분, 이런 부분에서 뭐 추가 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을 매수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죠? 자, 이 종목은요, 어떤 종목이다? 자, 옵투스 제약이라는 종목이다. 자, 그러고 나서 이때 매도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 대개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야, 여기서 사? 아유, 아니야. 떨어질 거야. 여기서 사? 아니야. 아, 떨어질 거야. 여기서 사? 아, 여기서 사죠. 그죠? 여기서는 사지 마. 그랬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사지 마. 과열이야. 그러니까, 아니야. 매수야. 왜 차트 이쁘잖아. 라고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래요? 다? 야, 죽이는데. 그러죠? 죽이는데. 뭘 죽입니까? 죽이기는? 그래요. 말 그대로 죽이는 거예요. 그죠? 예? 예, 이건 이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이쁜 게 아니에요. 끝난 거예요. 그죠? 이거 20대, 예, 100살. 끝. 자, 여기까지 이해가셨죠? 그죠? 그러면, 이날 이랬단 말이에요. 이 차트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전에를 쭉 봤어. 이 전에. 옵투스 제약 보니까요. 이런 모습이 나왔어. 자, 이건 좀 어떤 의미를 줄까? 자, 그럼 얘를요. 저쪽 부분을 확대해서 이쪽으로 끌고 왔어요. 쟤를 이리 와. 그래서 얘를 끌고 왔어요. 자, 어때요? 자, 잘 들어보세요. 이 녹색 화살표는 말이에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몇 퍼센트? 14% 이상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오케이? 예. 그 얘기했잖아요. 그죠? 이거 물 빼놨나? 예. 자, 물 빼놨나? 다시 한번 확인하고. 아, 그래. 물 뺐네. 역시. 자, 잘했어요. 잘 보세요. 이게요. 이게 포인트예요. 포인트. 얘가 뭐라고 그랬어요? 헌터. 이거 뭐라고 했어요? 포크라고 그랬죠? 이해 갔어요? 예. 세 개가, 야, 야, 야. 내가 그러잖아요. 비행기 그리죠, 비행기. 비행기. 비행기 그리잖아요, 비행기가. 그래서 어디로 온다고 그랬어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온다고 그랬죠? 맞죠? 물론,
이때도 거래량은 있었죠. 볼까요? 이게 지금요, 장대양봉 만들었다가, 그죠? 장대양봉 만들었다가 이내 꺾어졌죠, 그죠? 그래, 거래량 들어왔으니까 이건 의미 없는 겁니다. 알겠죠? 의미 없어요. 지금, 이때, 내가 지금 얘를 포착해서, 매수를 들어갔고, 종가 매수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할 때, 그때는 다시 어떤 매매? 집중 투자 가능한 거예요. 이런 애들이 대개는요, 자금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오케이. 자, 여기서요, 한 가지 아실 거, 이 물 빼는 방법이 어떻게 뺍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이 더블 클릭, 자, 마우스죠, 그죠? 마우스를, 마우스를 더블 클릭하시면, 캔들에 대고 더블 클릭, 캔들에 대고 더블 클릭을 하시면, 여기 영역 채우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예를요, 체크를 빼시면 이렇게 물이 빠지고요. 체크를 하시면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요거를 제가 이렇게 열어놓고 어떻게 하는 겁니까? 라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이걸 또 하나 만들었나? 여기 좀 보실까요? 여기? 밑에 거리랑 보이시죠? 그죠? 자, 무슨 말이냐? 얘가 신호가 나왔어요. 이날 단타도 했고 추가 종가 매수 가능하겠죠? 자, 종가 매수를 한 겁니다. 종가 매수 했어. 그죠? 그러고서 얘가 밑으로 떨어졌죠, 그죠? 예, 밑으로 떨어지면 100 사고, 200 사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 다시 100 사고. 그래서 주가가 쭉 올라갔죠, 그죠? 자, 그런데 밑에 거래량을 보니까 얘보다 많거나, 얘보다 같거나, 얘보다 적더라도 3분의 2 정도 들어왔으면 끝! 예. 일단은 차익 실현 끝. 그리고 이 종목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살아가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지금 시청하시는 개인 투자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종목이 옵투스 대학이 목표가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나시면 여러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신 거고 멀티가 되시는 분이고, 얘 목표가 뭐라고 그랬지? 라고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예, 생수를 많이 드시고, 자꾸 마음을 좀 가라앉히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고수와 하수의 차이는 들었을 때 멀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목표가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12,5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겠죠? 자, 오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요거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땡큐. 주식 태형명 차트의 베일을 벗기다. 하여튼 시간이 빨리빨리 갑니다. 한 종목 마지막이요. 짧게 예 구경하고 다시 가도록 하죠. 자, 컴퍼니 K 지난주에 정확하게 말씀을 안 드려서 예, 지난주에 하다만 종목인데요. 자, 이쪽 부분 예, 잘 보시고요. 이쪽 부분 보시고요. 거리랑 들어오죠. 여러분들 보시는 차트는 일봉 차트가 되겠고요. 여기서 다시 설명드리면 5% 시작해서 4.84 빠졌다가 상한가 가고 17%에 끝났다라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종가가 7% 이상, 고가가 14% 이상이 들어가 줬다라는 거예요. 물을 뺐을 때는 그저 비행기 세대가 다 온 겁니다. 포크, 헌터, 포인트가 들어왔고 이때는 어땠느냐? 저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여기 14%를 밀어버릴 때 이때 주워 담는다. 이거를 그저 종가전 매수라고 말씀드렸어요. 종가전 매수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야, 그리고 장부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뭐 하는 회사냐?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 재고는 벤처 캐피탈이라고 그랬죠. 그죠? 이건 의미 없어요. 차익금 비율이 높든 자기자본 비율이 높든 차익금 비율이 높더라도 예. 어쨌든 영업이익만, 수익률만 좋으면요. 괜찮은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오케이. 그러면 BPS가 4,900원, 5,000원대잖아요. 그럼 더 하면 만 원대 가깝죠. 9,000원 없다니까요. 그러면 8,750원 이렇게 본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렇게 여기서 12% 거리랑 아직 올라오지 않았음. 그리고요. 다시 또 예, 올라왔죠. 거리랑 올라오지 않았음. 그리고 여기도 지금 퍼센트로 따지면 12%라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특이한 게 있죠. 그죠?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 이쪽 거리랑을 자, 비교를 했을 때 여기서 우리가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이 부분 잘 보시고 이쪽 부분 보시고 날짜로 따지고 거리랑 보면 충분히 들어왔단 말이죠. 사랑하는 이데일리 가족 여러분.
자, 이 이후에 지난주도 그렇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 날짜의 비밀이 있다라는 거. 이 부분 여기서부터는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고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마지막 공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2시에 여러분들 뵙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비가 그치면요 또 폭염이 또 옵니다. 오늘 낮 기온이요 거의 뭐 동남아 날씨였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 날 또 부지런히 준비해서 올라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델리온의 성명석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